시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마우스로 가져다 두면 됩니다. 그래서 애니얼 바짓해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로 원하는 형태 언제든지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트들도 마찬가지죠. 시트도 더블 클릭을 하거나 한번 클릭하고 그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변경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네임 new 네임을 입력을 하는 식으로 해서 시트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escape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변경 없이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조그만한 이 드롭다운 메뉴가 있죠. 하면은 이 시트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는데 삭제, 복제, 카피 2는 또 상당히 좋은 메뉴인데 이거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홈 화면에서 시트 홈 화면에서 여기도 어떤 여러 장의 시트를 포함하고 있는 구글 시트 복수형이죠 시트고 여기도 여러 장의 시트를 포함하고 있는 시트 복수입니다 그죠 복수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어느 한 시트를 여기에 보내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copy2입니다 별로 그렇게 큰 용도가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요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이 시트가 늘어나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여기도 어떤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한 시트에 있는 내용을 다른 시트로 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메뉴입니다. 이름을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른손 버튼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제거하거나 새로운 탭에 쓰거나 혹은 available offline 하게 되면 편집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편집 가능한 상태가 되고 또 이런 마크가 표시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점 3개 이것도 마찬가지 메뉴를 보여주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오른손 마우스 버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와 그리고 여기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카피2이고 리네임은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더블 클릭했을 때와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체인지 컬러도 있습니다. 컬러를 바꾸게 되면 기본적인 색상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옮기기나 오른쪽으로 한번 옮기는 거죠. 시트가 그래서 또 왼쪽으로 옮기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마우스를 끌어다가 이렇게 옮겨도 됩니다. 이게 훨씬 더 편리하죠. 이런 식으로 시트들 간의 순서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 시트가 있고 하이드 시트는 시트를 숨기는 거예요. 숨겨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건데 당연히 또 숨겨진 것들을 다시 나타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 보면은 그리고 플러스 버튼은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올 시트입니다. 올 시트는 나중에 시트가 쭉 늘어나게 되면 밑에 있는 바를 다 차지해버리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시트가 예를 들어서 한 10장이 된다거나 20장이 된다거나 할 경우 그럴 때 이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시트를 바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익스플로러입니다. 그냥 그래서 어떤 다양한 시트의 기능들이 새로운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도움말을 받아볼 수가 있는 곳이 이쪽 이 조그마한 아이콘입니다.